네,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렌더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렌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ZBrush에서 렌더를 해서 포토샵에서 합성을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ZBrush에서 렌더를 할 건데요. 먼저 자. 작품을 꺼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쉐이더를 기본 스킨 쉐이더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된 것들을 보면요. 지금 마야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목걸이 그리고 이런 베이스도 지금 추가로 더 만들었고요. 요런 신발끈 요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그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마테리얼 질감 재질을 간단하게 입혀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텍스처 같은 거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마테리얼을 입혀놨고요. 자, 이제부터 ZBrush에서 렌더를 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왼쪽 창을 열어서 다큐먼트 일단은 배경 화면을 지금 요 플랫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도 지금 요 100이라는 글자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지금 색깔 창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일단은 푸른색 계열로 맞춰 놓겠습니다. 레인지는 이렇게 0으로 꺼내 놓으시면 0으로 해 놓으시면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입혀지고요. 자, 그리고 다큐멘트 사이즈를 변경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모델링 그 아웃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거친 모습들이 지글거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더블로 해서 한번 크게 해놓으시고요. T를 누르시고 F버튼 누르시고 Ctrl N을 눌러주셔서 밖에 있는 바탕 화면을 지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사이즈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더블을 눌렀을 때두 배로 커집니다. 자, 이때 Anti-Aliasing Half 사이즈를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한번 작아지고 대신에 이렇게 외곽 라인이 스무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더 해서 더블을 한번 더 하시고 자, 사이즈가 4480이죠.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더블 한번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지그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하프 한번 때려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지금 저의 다큐멘트 사이즈는 4480으로 꽤큰 사이즈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그 렌더를 할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큐멘트 사이즈는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즈 세팅을 할 텐데요. 자, 포즈 세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제플링크 프로퍼티스라는 곳에 가시면요. 이 G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 그 제플링크를 사용을 해서 포즈를 저장을 해놓을 겁니다. 자, 일단은 퍼스펙티브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가서 이 포칼 랭스를 포칼 앵글을 저는 한30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칼 랭스 30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자, 요 정도. 포즈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포즈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포즈를 정했고요. 아, 지금 베이스가 스무스가 아직 적용이 안 됐네요. 베이스를 스무스를 자, 스무스를 줬고요. 자, 포즈에 대해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요. 자, 그러면은 이 포즈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커스텀 원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포즈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단 포즈가 저장이 됐지만 요 포컬 앵글의 요 값어치나 그런 것들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불러 오실 때꼭 포컬 앵글을 지금 포컬 앵글로 세팅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요 세이브 뷰를 해서 기본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ZBrush를 껐다 다시 키실 때는 요 로드 뷰로 가셔서 저장이 되었던 곳에서 뷰를 로드 하시고 요 커스텀 원 버튼 눌러주시면은 요 뷰대로 이렇게 세팅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저장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그 렌더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렌더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르게 렌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따로, 눈 따로, 피부 따로, 바지 따로, 신발 따로 이런 식으로 렌더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지금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몸들을 따로 렌더를 할 건데요. 먼저 이 기본 쉐이더, 스킨 쉐이더로 먼저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테리얼 가서 먼저 마테리얼에서 노이즈를 조금 추가를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